나왔어. 악물까지 다 젖었네. 진짜 지금. 그럼 너 뭐 하는 짓인데? 내가 먼저 게임에 더 이상 돈 쓰지 말랬지. 지난번 게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내가. 왜 경고 무시해? 내 너 그 쓰지도 못할 거 왜 사는데? 야, 초딩한테도 발리는 게임기 쓰다가 그마저 고장나서. 그럼 관두지 그냥 게임해! 멸치 비늘만한 월급에 양육비에 대출비에 양쪽 집에 붙은 생활비. 네가 지금 취미생활이 가닥이나. 끊지 마. 끊지 마. 끊지 마. 내 말 끊지 마. 내 얘기 안 끝났다고, 어? 너 왜 맨날 남의 말 툭툭 끊는 건데? 나 아직 말 안 끝났다고. 내 말 듣고 네 얘기하라고. 내가 네 남편이 알아? 내가 뭐 생활비 건드렸냐? 내가 너한테 돈 달랬어? 그래, 비상금 그 눈곱 반지씩 모아서 그거 탈탈 털어서 게임기 하나 샀어. 매일도 아니고 매달도 아니고 몇 년 만에 나한테 투자 좀 했어. 그게 큰 죄냐? 죄야? 너는 지금 내 말의 행간을 전혀 이해 못하는구나. 뭘 이해해야 되는데 뭘? 왜 맨날 나만 이해해야 되는데 왜? 넌 내 마음 알아? 나도 회사 생활 지쳐. 집에 와서 마음 편히 쉬고 싶고 내일을 버틸 수 있는 힘도 없고 싶고 그래. 근데 이게 뭐야? 회사보다 집이 더 지쳐. 고객보다 마누라 상대하는 게 더 어려워. 젠장. 넌 너만 힘든 줄 알지? 너랑 사는 나도 있어. 왜 이래? 뭐라고 한 거냐 내가.